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그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꼭 숲속에 온것 같죠? 예, 여기 북촌 마을에 그 주차장인데 그 담장 너머로 가정집이 이제 저렇게 나무가 풍성해서 꼭 나무의 집 같아요. 네, 저기 매화 나무도 있고요. 또 감나무 같은데 저렇게 무성하게 자랐네요. 그 앞에서 제가 그 책을 한권 가져왔거든요. 네, 이것도 삶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안셀룸 그린지움 안톤 리히테니 우어역금 이 온화 옮김이네요. 인색과 탐욕이에요. 인색과 탐욕.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인색한 사람인가?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네,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인색한 사람은 벌에 비유한 할수 있다. 이게 지금 116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기라도 할 듯이 일한다.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의 말이다. 맞는 말이다. 자신에게는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감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모아야만 한다. 신이 오시기 4세기 전에 이미 이러한 사람들을 관찰했던 데모크리토스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인색함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로 하여금 늘 일하도록 하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인색함이다. 네, 저도 인색함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노력은 이와 다른 모습이다. 그곳에는 일이 흐른다. 그곳에서의 일은 즐겁다. 반면에 인색한 사람은 이를 악물고 일한다. 그는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을 중단하지 못한다. 인색함은 탐욕이다. 전략이 아니라 부에 대한 탐욕이다. 이러한 탐욕에 떠밀려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은 쉬면서 즐기지 못한다. 즐기면 재산이 줄어들 테니까. 인색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언젠가는 일의 열매를 즐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매번 즐기는 순간을 미룬다. 혹시라도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지 몰라 언제나 불안하다. 탐욕스러운 사람도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항상 미래의 시간 속에서 산다. 하지만 그는 꿈꾸는 시간은 오지 않고 그는 마치 영원히 살기라도 할 듯이 일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영원히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 정말 이 내용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재산은 많은데 죽도록 일만 하면서 벌면서 쓰지도 못하시는 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도 그동안 뭐 그래도 많이 여행도 다니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일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그 4시간,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좀 힘들고 저기 하신 분들 잠깐이라도 좀 쉬시게 좋은 그림, 좋은 곳을 써서 제가 이렇게 좋은 글을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이 책은 네,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인 것 같아요. 삶의 기술. 네, 책인데 네, 제가 읽고 있는 책이에요. 진짜 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좋은 곳에 가서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 못하고 돈이 많이 있는데도 계속 일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 보면은 쓰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살까요? 근데 이제 죽을 때다 돼서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분들도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좋은 시간, 잠시라도 쉬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